네, 지금 이쪽 대컵길로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동절기 폐쇄 안내문 폐쇄를 해버렸네요. 아이 참나.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은인비 송악 스포츠타운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할수 없네. 아이 참나. 실전동 회전 교차로로 해서 저쪽 MBC 삼악산 케이블카로 해서 MBC로 해서 문지천 출천역까지. 에이, 할수 없죠. 할수 없지, 뭐. 공지천, 소양교까지가 9.7km니까, 거기 춘천역까지는 한 1km 정도 빼야 되거든요. 그래, 8.7km? 뭐, 대충 잡아서. 8.7km? 8.7km면 빨리 걸어도 2시간. 중간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. 지금은 이제, 아까도 말씀,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, 지금은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할수 없네. 이거 데카필로 걸 걸로 생각하고 지금 왔었는데, 확실히 이게 동절기라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네요. 일단 이제 열심히 걸어서요. 여기 남은 구간과 관련해서는 1차 목표가 이제 케이블카 정류장. 정거장,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까지 일단 열심히 가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좀 쉬고 이제 마지막 구간 스퍼트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